1. 감사일기 시작하기. 주변을 둘러보세요.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보이나요?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 세 가지 감사한 점을 적어보세요.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거예요. 자연과의 교감. 집 밖으로 나가 짧게라도 좋으니 자연숲을 걸어보세요. 나무, 하늘, 심지어는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.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랍니다. 3. 명상과 호흡. 하루에 단 5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. 마음이 방랑하더라도 상관없어요. 그저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.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4. 디지털 디톡스. 하루에 한번 최소한 30분은 모든 전자기기에서 멀어져 보세요. 이 시간을 자기 자신과의 대화, 취미생활 또는 가족, 친구와의 질 좋은 시간으로 채워보세요.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보세요. 5. 창의력 발산.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손놓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. 그림을 그리기, 글쓰기, 요리하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. 창의적인 활동은 마음을 힐링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.